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2세대 암호가 쓰인다고 했는데 네. 통신을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 물론 통신을 할 때도 같은 비밀키를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서 암호문을 받으면 그걸 비밀키로 열어보면 되겠죠. 네. 문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끼리 암호 통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끼리 암호화하는 방식을 공유를 못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2세대 암호의 가정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뭐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 제 신용카드 번호를 암호화해서 보내려고 해요. 그럼 아마존이랑 저랑 비밀키를 미리 공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네.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만나야 되나요?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종류의 암호인 건가요? 맞습니다. 3세대 암호는? 네네. 아, 정확한 네.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옛날에는 불거지지 않았는데 1970년대가 돼서 이제 통신이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요구 조건이 생겼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수학자들이 이 문제에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 수학자들 멋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한 건가요? 공기키 암호, 3세대 암호를 좀 비유를 들어보자면 돼지저금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저금통이요? 네. 돼지저금통도 필요한 거예요? 돼지저금통 네. 좀 갖다 주세요. 자, 이 저금통에는 아래 열쇠가 자물쇠가 달려 있어서 열쇠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돈을 넣어야 될 때 칼로 배를 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한테 이걸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아이 이걸 돈을 넣을 때마다 열쇠를 열고 꺼내라 그러면 사실 좀 유혹도 느끼겠죠. 돼지저금통은 실제로 열쇠가 없어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네. 이거를 우리가 일방향 함수, 수학적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넣을 수는 있으니까. 넣을 수는 있는데 뺄 수는, 뺄 수는 없다. 없다. 일방향 함수. 네. 자, 우리가 일방향 금고라고 부르죠. 네, 넣을 네. 수는 있는데 뺄 때는 비밀키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저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작을 합니다. 일방향 금고를. 비밀키는 저만 갖고 있고요. 이 제작된 금고를 보내는 거예요. 택배로 보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세상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존에서는 우리가 쓸 통신 비밀키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 금고에다 넣어서 저한테 돌려줍니다. 자, 이 금고를 누구나 중간에서 볼 수 있지만 금고를 열 수는 없죠. 열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이러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뿐인 거죠. 저만 비밀키를 갖고 있어서 열어보면 이제 우리가 쓸 통신 비밀키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세대 암호로 돌아가서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간에 그 사업자하고 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약속? 그게 3세대 암호인 거예요? 네. 저희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시큐어 핸드쉐이크, 안전한 악수라고 부릅니다. 직관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래요? 맞추셨어요.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마존에서 넣어서 보냈어요, 교수님께? 네. 그걸 교수님은 어떻게 확인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를? 일방향 금고를 제작을 할 때 가지고 있던 키로 열어보면 되는 거죠. 교수님은 여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자, 제가 또 아까 그 무인 택배함 얘기로 다시 한번 이거를 치환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는 택배기사가 자기가 찍은 비밀번호를 고객한테 보내줘가지고 열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무인 택배함 기사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서 동호수를 찍어요. 네. 그 다음에 받을 사람한테 그 당신 동호수에 넣어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동호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몇 동 몇 호에 산다는 거는. 그런데 이 무인 택배함에 대해서 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비밀번호를 미리 설정해놨던 게 있는 거예요. 택배기사도 알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이 사람만 알고 있어, 주민만. 그러면 이 사람은 가서 자기가 미리 설정해놨던 키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짠하고 열리는 거죠. 맞습니다. 앞에 거랑 비교해보면 앞에 것도 꽤 좋은 저희가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프로토콜의 위험성은 택배기사가 보내는 걸 옆에서 누가 보면 혹은 통신을 가로채면 그 비밀번호는 어쨌든 노출될 수 있죠. 네, 비밀번호를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거를 다른 채널이 하나 또 있었다고 가정을 했어요. 네, 네. 실제로 각 동호수마다
우편함을 만들어 놓는 것도 일방향 금고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열쇠는 본인이 갖고 있지만 넣는 사람 열쇠가 없어도 넣을 수 있죠. 네. 이게 더 안전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 이런 공개 키, 그다음에 비밀번호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3세대 암호가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예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을 칠 때, 인터넷 연결을 할 때 여러분들의 연결이 암호화된 통신일지 아닐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뭐 인터넷 검색하고 이럴 때요? 네. 자, 여러분이 구글에 질문을 던져요. 그럼 질문을 암호화해서 구글에 전달하나요? 그냥 가나요? 원래는 몰랐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암호화해서 전달될 것 같아요. 그럼 유튜브를 볼 때는요?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왜요? 뭘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럴 것 같다. 아, 네. 촉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궁금했었어요. 유튜브 볼 때 제가 보호할 게 없는데 쇼팽의 녹턴을 듣고 싶다.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어휴, 이상한 게 뜨네. 교수님 이상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보셨던 거죠. 평소 알고리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제가 쳐봤더니요. 네. 전 유튜브.com을 쳤는데 앞에 뭐가 붙죠? 뭐가 붙어요? HTTP S 땡땡땡땡 이렇게 뜨잖아요. 원래는 HTTP까지만 떴었어요. 옛날에는. 네. 여기서 S라고 하는 거는 Secure Handshake, 아까 안전한 얘기한 거. 악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치는 순간 악수를 해서 비밀키를 공유한 뒤에 이제 앞으로는 모든 채널을 암호화할 거란 겁니다. 근데 유튜브하고 저하고 왜 안전한 악수를 해야 돼요? 저도? 저도 이상한 거 안 보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죠. 저는 카오스 재단 콘텐츠 위주로 찾아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유튜브 채널에도 보호할 콘텐츠들이 있겠죠. 때때로는. 그런데 이걸 선별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때때로. 사실은 물론 유튜브에 제가 뭔가 물어보는 것도 개인정보에 속하거든요. 이제는 보안,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보면 제 키워드도 보호할 것이고요. 네. 아예 저희가 소위 터널링이라고 해서 우리 둘 사이의 채널은 다 그냥 보호된 채널을 쓰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는 보호하고 뭐는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다 보호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실제로 2013년경에 통계를 보면 10% 미만의 통신만 암호화 통신을 썼습니다. 5년 후가 지나면 그게 이제 80%로 올라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성이 좀 올라가고 또 이제 수학과 공학의 발전으로 암호가 빨라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코스트를 들이더라도 보호하는 게 더 낫다. 실제로 HTTPS가 안 되면 이상한 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누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대. 저는 제 연구실의 홈페이지를 네. HTTP로 접속하게 했거든요. 네. 보호할 게 없잖아요. 근데 좀 얘네 좀 이상한 사이트 아니야? 라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똑똑하네요. 약간 문화가 돼서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85%가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누구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용자와 유튜브 간의 시큐어드 핸드쉐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랑 제 정보는 유튜브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누구로부터 보호하는 건지 아직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실은 네. 저희가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게 네. 제가 이걸 치면 네. 이게 직접 유튜브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라우터도 거치고 스위치도 거치고 통신장비를 거치잖아요. 특히 이 방에 있는 동일한 네트워크 스위치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통신이 다 갑니다. 브로드캐스트라 그래서 외친 거랑 똑같아서 다만 안 볼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 맘먹고 보려고 작정하면 다 볼 수 있다는 다 볼 수 말씀이신 있습니다. 거죠? 제가 수리과학부에서 이건 위험한 얘기인데요. 하여튼 어떻게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있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이 HTTPS가 되면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가 그런 걸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이라고 부르고요. 텔레그램 아시죠? 네. 텔레그램을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네, 쓰시잖아요. 네. 그거랑 동일한 걸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은행 공인인증서라든가 금융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도 이 3세대 암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똑같은 3세대 암호 중에
이제 공개키아무의 약간 반대 버전으로 전자서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거는 전자서명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잖아요. 검증은 누구나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비밀키의 소유주가 되는 공개키아무랑 송신자, 수신자만 바꾸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일방향 암호는 비대칭키야모라고 또 하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저금 통에 돈을 넣을 수 있지만 빼는 건 그 열쇠 있는 사람만 뺄 수 있는 그러니까 양쪽이 대칭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2세대 암호의 차이네요. 2세대 암호는 대칭키였고 대칭, 3세대 비대칭. 암호는 비대칭키. 3세대 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도 굉장히 복잡한 수학에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선생님? 네, 아까 보시면 2세대 암호는 다소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잘 돼요. 네. 근데 3세대 암호를 보면 아니, 잠글 수는 있는데 열 수는 없다는 게 이런 비대칭이 과연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일방향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요. 한쪽 방향은 쉬운데 반대쪽은 어려운 어떤 함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자,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는 누구나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곱한 수를 보고 원래 두 수를 찾는 거는 인수분해하는 거. 그걸 인수분해라고 부르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화면에 네.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저기 몇 자리예요? 14591605519. 저는 못하니까 김현웅 교수님이 한번 해보세요. 아, 저도 못합니다. 큐와 큐로 구해보세요. 네, 열 자리 수. 열 자리만 해도 사람이 풀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물론 컴퓨터는 이건 쉽게 풉니다. 네, 그런데 100자리가 되면 조금 어려워지고요. 100자리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500자리 정도 씁니다. 아. 500자리 수면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렇게 이제 컴퓤터를 많이 동원을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서 현재 컴퓨터들은 이제 그런 거 쓰는데요. 네. 여기서의 원리는 두 수를 곱하는 거는 쉽다는 거죠. 저거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암산은 안 되지만. 근데 거꾸로 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비대칭이죠. 비대칭이다. 이게 그 3세대 암호에 쓰인 수학적인 원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방향 금고를 만드는 사람은 저 두 개의 수, P와 Q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공개할 때는 P, Q의 곱만 공개를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비대칭적인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P, Q를 알기 때문에 이제 다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공인인증서는 500자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00자리를 인수분해하는 해야만 그 암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정확하게 이제 700자리 정도인데요. 네. 이제 2000비트입니다. 각자가 쓰는 수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 수에 대한 인수분해는 자기 컴퓨터에만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공개키 숫자 하나는 은행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놓은 거죠. 그 수를 인수분해하지 못하면 이제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만 년 걸려야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네. 이번 생에는 아니네요. 네. 재산이 너무 많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인수분해는 하는데 암호화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궁금함을 가지실 텐데 그 부분을 오늘 소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수분해에 기반한 이 암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정수론 학자들이 만들었던 정리들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박형주 교수님께서 좀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인수분해 같은 건 수를 갖고 하잖아요. 정수를. 네. 근데 우리가 군론 배웠잖아요. 군론이라는 거는 수가 아닌데도 수처럼 연산이 되고 작동하는 것들이죠. 그쵸. 그럼 그런 군 가지고도 이런 비대칭 암호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사실 처음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1987년에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버클리 대학에 있는 핸드릭 웬스트라 교수가 타운곡선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의 타운곡선이 여기 등장하네요. 네. 그게 얼마나 쇼킹을 했냐면 그 당시 NSA에서 룰이 있었는데 이제 타고난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 건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렌스타 교수 바로 초청을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1987년에 제가 렌스트라한테 대학원 정수론을 들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교수님은 이인학 교수님 강의도 드셨지. 그때가 렌스트라가 이 타운곡선으로 암호를 만든, 왜냐 타운곡선도 군이기 때문에 연산이 되거든요. 연산이 되면 곱한 거 보여주고 원래 뭘 곱해야 되지 똑같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숫자처럼.
그래서 아마 그 암호를 만들었을 때일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그분이 유명하신 분인지 그때 몰랐죠. 학점 좀 잘 주세요. 아니 그런 전설적인 수학자들과 계속 운명적인 만남이 이어지시는 거 보면 우리 박형주 교수님은 수학에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러네요. 그런 소유, 운명의 소유자신 것 같아요. 아. 처음에 그렇게 타원곡선을 이제 암호를 해독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 조금 지나서 이거 자체로 암호를 만들면 더 안전한 방식이 되겠다. 아. 그래서 실제로 2048비트짜리 RSA 인수분해 기반 암호를 타원곡선으로 만들면 200비트 정도면 돼서 네. 훨씬 짧은 거죠. 크기가 작으니까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쓰기 좋다.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었습니다. 크기는 작은데 안정성은 비슷한 거예요? 안전성. 우리가 안전성. 저, 예. 네. 시큐리티? 안전성은 네. 이제 비슷하다. 이런 거였죠. 왜냐하면 정수의 연산보다 타원곡선에서의 연산이 좀 더 그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 암호화와 해독의 난이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동치성을 증명한다기보다 수학적으로 네. 이걸 풀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 해독 방법의 복잡도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그 두 복잡도가 동일하게 일치가 됐는데 키는 더 작은 키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성비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 길게 네. 안 하고 더 짧게 했는데 그렇죠. 난이도는 같다고 그렇죠. 하면은 네. 그럼 어쨌든 간에 그 타원곡선을 이용한 암호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 같은 핸드폰 기계에 암호를 쓰려고 했는데 RSA가 너무 무거워서 쓸 수가 없었었어요. 타원곡선 암호를 이런 데 쓰이게 됐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너무 무거운 게 올라가면 비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계산 비용이. 근데 거기서도 타원곡선 암호를 사용합니다. 계산 비용이 커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위해서 한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 대신 수만 대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 맞습니다. 그럼 안 되죠. 지구 보호한데도 그거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타원곡선은? 타원곡선은 훌륭한 일을 했네요. 네. 지구를 지키는데.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엔 교통카드도 우리나라에서 저 타원곡선 암호를 썼던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런가요? 카드마다 좀 다를 겁니다. 아, 간단한 거 쓰이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이제 단순한 카드, 작은 기기에서는 타원곡선 암호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타원곡선 암호를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알고리즘이 없다기보다는요.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소위 키 길이의 지수 시간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200비트를 쓰면 공격하는데 200승이 걸린다. 예를 들면 그걸 폴리노미알로 공격할 수 있는 건 있는 그런 알고리즘 그게 예, 그 양자 컴퓨터가 네. 이제 등장하면 된다는 거죠. 선생님, 자 선생님의 궁금증 푸는 시간이 아니고요. 시청자의 궁금증 푸는 시간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좀 네.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거 조금 이따가 양자 컴퓨터 얘기를 넘어갈 때 그때 설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막 타원곡선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수론에 해당되는 분야인데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배울 때 이렇게 말하자면 아 이거는 정말 수학의 세계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암호학하고도 연관돼서 밀접하게 사용된다는 거가 정말 흥미로운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학위 과정 동안은 정수론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수학과의 분위기는 뭔가 활용이 되면 조금 덜 멋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순수한 수학을 해야 돼? 막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초기에도 말씀하셨지만 외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 변질되신 거예요? 갑자기 괴로웠습니다. 그게. 클래식 음악 하는 분들이 왜 팝으로 가면은 아주 뭐 옛날에는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런. 수학에서도 다른 분야보다 정수론은 순수성을 오랫동안 간직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자의 변명이라는 책에도 보면 정수론은 활용되지 않아서 아름다운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마사디가 그랬죠. 그렇죠. 저희 세대 때도 정수론 하는 분, 대수기야 하는 사람 해석하는 놈. 뭐 아, 이거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라고 위에서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샛길로 새신 네. 덕분에 우리나라 암호가 더 안전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뭔지 천상에서 땅으로 떨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런. 선생님, 지금도 그러세요? 그런데 네. 저는 지금 이제 너무 좋은 게 이제 암호가 가장 극적으로 가장 순수한 것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으로 다리를 놓아주니까
거꾸로 환원이 생겼어요. 환원? 이 세상에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순수 수학자 말고 네. 많은 사람들이 암호를 통해서 정수론을 접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던져요. 그 정수론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 오히려 정수론계에 던져지게 됩니다. 암호학의 발전을 통해서 수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러니까 수학의 발전이 암호를 발전시킨 것뿐만 아니라 사실 4세대 암호는 수학자들이 연구한 적이 없는 문제를 세상에서 수학자들한테 묻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3세대 암호 얘기했었는데 이제 4세대 네. 암호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오늘 시나리오는 저희가 암호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보호한다 그랬죠. 통신할 때도 보호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안전한가요?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아니 전혀 아니죠. 암호가 깨지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암호를 수학적으로 해독하는 거는 정보기관도 이제는 그리 시도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왜 안전하지 않느냐?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통신하는 일만 하나요? 계산하죠.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할 때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을 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암호해놨는데 계산하느라고 잠깐 푸는구나. 아, 그 사이에 딱 인터셉트를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걸 자꾸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비밀키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한테 비밀키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계산할 때마다 달라고 하면 너무 번거롭죠. 네. 그러니까 제 핸드폰은 제 비밀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해독됐다든지 뭐 갤럭시가 해독된다든지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키가 그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암호학자들의 꿈은 그래서 저희가 암호학의 성배 홀리그레이라고 불렀는데 컴퓨팅을 완전히 보호하려면 마지막 3단계인 계산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수행해야 된다. 풀지 말고. 그러면 얘한테 비밀키를 안 줘도 되니까 스마트폰을 가져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암호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요? 제가 아까 진행자님의 아이디어를 좀 살려보겠습니다. 네. 무인택배요? 무인택배 방금 얘기를 했죠. 네. 거기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해요. 일을 해주는 사람. 자, 제가 레고 블럭을 주문을 했어요. 무인택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꾼을 시켜서 그 레고 블럭을 조립하고 싶어요. 그 안에 넣어 있는 상태로? 네. 응? 제 레고는 참고로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비싸. 다이아몬드도 좀 있고요. 아, 로망이네요. 네. 보통 레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자, 네. 그거를 조립하는데 지켜봐야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무인택배함 상자를 조금 가죽으로 말랑말랑한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거를 손을 넣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꺼내갈 수는 없는데 손을 넣어서 일은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일은 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계산이 다 끝나면 이제 레고 블록으로 뭐 자동차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누가 가져갈 수 있나요? 저는 지켜보지 않아도 돼요. 만들어진 다음에 가서 열어보면 열어서 꺼내면 되죠. 그 말랑말랑한 만약에 무슨 금고든 무슨 보관함이든 그런 데로 이렇게 한다니까 그림은 그려지는데 컴퓨터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요? 자, 지금 이 4세대 암호는 동형암호라고 불리는 것은 동형암호? 동형이면 형태가 같다는 뜻이에요? 네. 동형? 약간 거울처럼 같은 모양이라는 건데요. 네. 영어는 호모모픽 인크립션이라고 하고요. 네, 그럼 같은 형태라는 뜻이에요? 네, 뭔가. 그러니까 즉 암호화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속에 들은 놈한테 같은 영향을 준다. 아. 4세대 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수학 성적이 들어있는 암호문 금고가 있고 영어 성적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어요. 얘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말랑말랑한 금고고 합쳐질 수도 있어요. 합치고 그 안에서 더하기를 하면 영어 더하기 수학 성적이 들어있는 금고가 되는 거예요. 자, 금고를 열지 않고 더하기를 했죠? 곱하기도 할 수 있게 해요. 근데 그러면 더하기와 곱하기를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컴퓨터를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제안을 한 것은 1978년에 MIT에서 RSA를 만들던 암호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인데요. 풀리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만들긴 만들었어요. 네. 2009년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크레이크 젠틀이라는 대학원생이 처음으로 안전해 보이는 이제 동영암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15년이 흘렀잖아요. 네. 처음에 이걸 만들 때에는 정말 정말 느려서 이 세상에서 쓰일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이게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이제 쓰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그 교수님의 대표 웍 중에 하나가 그건가요? 네, 저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저도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다른 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야, 그래. 그럼 수학의 모든 일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암호화된 대수학책을 만들자. 그래서 2012년부터 연구 분야를 제가 이제 바꾸어서 이 분야를 하게 됐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신의 버전의 암호화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 환자들이 이제 데이터가 다 이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딥러닝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이게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런 걸 하는데 잠깐 풀어야 되잖아요. 딥러닝 하려면 뭐 풀어서 데이터 거기다가 돌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함부로 딥러닝을 못 돌린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제 딥러닝 돌려도 되는 거예요. 연산이 보존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돌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통보하거나 할 때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딥러닝이라고 하시면 이제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여러 여기저기서 막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걸 딥러닝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형 암호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도 활용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푸는 단계가 최소화되니까 해커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례를 하나 간단한 걸 준비해왔는데요.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인공지능 혹은 간단한 머신러닝입니다. 저런 사진을 주고 물어보는 거죠. 입력 장소를 태깅해줘. 그러면 이제 AI가 프랑스 파리입니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모조리 AI가 가져가서 다른 학습에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낮에 술을 먹고 있는 사람이다. 뭐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지? 뭐 이런 것들까지 이 AI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영암으로 쓰면 저 약간 스크램블 돼서 보이는 게 저게 암호화됐다는 뜻입니다. 네, 금고에 네. 넣어서 네. 컴퓨터에 줘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금고 안에 집어넣어서 금고 안에서 말랑말랑한 금고니까 일을 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프랑스 파리. 나머지 데이터는 다 삭제가 되고요. 그걸 돌려주면 제가 열어보면 답만 아는 거고 그 와중에 AI한테는 어떤 데이터도 제공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선생님 요새 챗GPT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아까 박형주 교수님도 거기 푹 빠져서 친하게 지낸다고 하셨는데 챗GPT에 우리가 이런저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입력한 정보들이 다 말하자면 저의 어떤 민감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데 그때도 만약에 이 동영암호를 이용하면 그럼 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집니다. 아까처럼 수학만 믿으면 여기서는 완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질문을 할 때 금고에 질문을 넣어서 주면 돼지저금통 금고거든요. 일방향 금고라서 알고리즘을 거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네. 다 넣어서 거기서 계산을 해서 돌려주면 제가 풀어보는 거죠. 저만 답을 알고 심지어 그 답을 만든 챗GPT도 모르는 거죠. 챗GPT도 무엇을 질문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말랑말랑한 금고에 넣는 거를 우리 천 교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못하잖아요. 아 이거는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합니다. 저희는 수학적 원리를 만든 거고 이걸 하는 회사에서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고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를 제 컴퓨터에 깔면 컴퓨터에서 나갈 때 이렇게 암호화해서 내보내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상용화돼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그런 단계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지금도 간단한 건 쓸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이미 챗GPT에 발생을 하니까 챗GPT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분리된 서버에서 당신의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당신의 데이터는 훈련에 쓰지 않는다. 소위 약속을 기반으로 한 시큐리티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 약속 지키는 거 믿어도 돼요? 사람들이 믿으니까 아직은 시장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믿어도 되냐고. 이거는 이제 사회학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신뢰도 인간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기에는 좀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그거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경우에는 GDPR 같은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체계가 있어서 그렇게 주면
벌금을 매기거나 과징금을 매겨서 네. 뭐 애플이 과징금을 뭐 물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보니까 아 이제 특이점이 올 거야. AI가 사람들을 넘어서서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 막 이런 염려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형 암호를 이용하면 우리가 걔네들을 딱 쏙쏙 필요한 이용만 할 수 있고 얘들을 과도하게 인간만큼 똑똑해지게 만들지는 않는 그런 일도 가능할까요? 네, 소위 제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AI가. 저희가 지금 예측이라고 하는 인퍼런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는 제 질문을 보호하는 거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야? 뭐 믿지? 뭐 믿으면 되지 않아? 하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훈련 데이터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를 훈련을 하는데 쓰면 제 데이터를 실제로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이 훈련된 모델이 진짜 데이터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 배울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훈련 알고리즘도 어쨌든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된 알고리즘을 이 금고에다가 넣으면 금고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 금고 안에는 모델만 남게 된 다음에 열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AI를 우리가 트레이닝할지 정한 다음에 훈련용 데이터를 다른 데다 쓰는 것은 허용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는데 못 쓰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 AI가 인간보다 덜 똑똑한지 더 똑똑한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을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현재 데이터를 가진 건 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권력을 AI한테 주지 않으려면 우리 데이터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이 좀 더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인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셜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연구의 단계 정도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천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스타트업을 만드셨다면서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뭐 수백억 원의 투자를 잃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봤는데 최근에 1차적인 구현이 끝났습니다. 오. 그래서 실제로 암호화된 상태에서 질의응답이 가능하고요. 와. 암호화된 상태에서 소위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네. 제너럴 랭귀지 모델로 만든 라마2 7빌리언 네. 모델 같은 그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 의료 기록을 더 훈련을 시키면 네. 제 데이터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제 이메일을 훈련을 시키면 제 이메일처럼 그러니까 콩글리스 쓰겠죠 그러면 이렇게 써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능했어요. 교수님이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심하고 ChatGPT 써도 되는 그런 그 제품을 구현해 주시면 저는 그때 가서 열심히 쓸까 싶어요. 네. 네. 오늘 암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암호랑 수학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배워보고 그리고 정말 이 암호가 인공지능 세상에서 얼마나 더 유용한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봐서 저는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는데 세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 암호 전문가라고 저를 스스로 생각은 안 하지만 뭐 네. 암호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해 본 경험은 정도는 있는데요. 그때는 아주 그 클래식한 암호들이었어요. 제가 다뤘던 암호들은 그 뭐 정수론을 주로 쓰는. 근데 이제 이게 AI 시대가 이렇게 급속도로 닥쳐서 드디어 이제 4세대 암호까지 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어떤 그 정보를 해커한테 우리가 이거를 안전하게 막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그 보호의 개념이 좀 바뀐 거 이런 것들을 저도 오늘 좀 배웠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학자들의 존유물이 아니라 대수학이 세상으로 걸어나가서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는 그런 하나의 그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연구에서 데이터 보안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생성 모델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뭐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든가 사람 진짜 사람 얼굴을 만들어낸다던가 하면 그 사람의 그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인공지능 업계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뭐 블러를 한다든가 뭐 애초에 트레이닝할 때 블러를 한 걸 쓰지만 그래도 성능이 좋게 만든다던가 하는 방식이었는데 암호의 관점에서도 이게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고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오, 저만 많이 배운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 두 분도 많이 배웠다고 하시네요. 천 교수님 오늘 하시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암호를 설명할 기회가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오늘 진행장님이 새로운 암호의 이제 설명 방법을 알려주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오늘 암호학 강의 재밌게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스토리텔러는 우리 박형주 교수님이 직접
나오시는 거죠? 네.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은 이 대수학의 개념과 진화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 속으로 걸어간 사례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이제는 이 대수가 기하학과 어떻게 결합돼서 이 세상을 바꾸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실마리 그래서 특히 그 해방 이후에 수학자도 없고 수학 연구의 경험도 없는 그런 시기에 교육을 받은 분이 대수와 기하를 결합해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보고 그런 분들의 업적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대수와 기하를 합침으로써 인류는 무엇을 얻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수도 어려운데 기하까지 결합하면 얼마나 더 어려울까 걱정도 되지만 우리 박형주 교수님이 네. 또 얼마나 친절하게 재밌게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강의 너무 기대되고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카드, 작은 기기에서는 타원곡선 암호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타원곡선 암호를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폴리노미알로 공격할 수 있는 건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 없는 그게 예, 그 양자 컴퓨터가 네. 이제 등장하면 된다는 거죠. 선생님, 자, 선생님의 궁금증을 푸는 시간이 아니고요. 시청자의 궁금증을 푸는 시간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좀 네.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수학자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 만든 최상의 알고리즘이 이 정도이다 네. 라는 거가 이제 인수분해 문제에 어렵다는 네. 근거이고 이론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증명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걸 흥미를 느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고전적인 컴퓨터 말고 새로운 컴퓨터 체계를 만들자는 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폰 노먼만이 얘기했던 네. 이런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유명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사용을 하면 그 가상의 어떤 원리로 네. 인수분해를 다항식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알고리즘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84년에 네. 쇼라는 분이 쇼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이후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정말로 만들어보자 하는 이제 굉장히 강한 모티베이션이 생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 컴퓨터도 튜링 머신도 암호를 해독하려고 생겼는데 퀀텀 컴퓨터도 좀 비슷한 길을 걸은 것 같아요. 반면 그러면 그게 나오면 암호는 무너지는 거냐 네.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거에 안전한 암호는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소위 수학의 8대 난대 중에 네. 하나가 P 대 NP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가설 아직은 가설입니다만 NP 하드 문제라는 어떤 클래스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어렵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 문제가 풀리면 소위 우리가 쓸만한 어려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불사라고 할까요? 문제 하나가 아니라 그 문제들은 전체가 다 같은 안전성이다. 그래서 또 봤더니 인수분해 문제는 NP하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의 카테고리에서 중간에 속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NP하드 문제에 기반해서 암호를 만들자 라는 이제 제안이 만들어지고 2016년에 미국 표준국에서 이 암호를 공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공모 프로세스가 끝나서 양자 내성 암호, 양자 컴퓨터의 안전한 암호 체계가 표준 후보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KPQC라고 해서 이 양자 컴퓨터의 안전한 암호를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암호는 저희가 동형 암호를 연구하면서 만들었던 암호랑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 동형 암호는 양자 컴퓨터로도 풀지 못하는 암호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 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NSA에서 이 인수분해, 소인수분해에 기반한 암호는 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예정이니 앞으로 쓰지 마라. 뭐 이런 종류의 그 경보를 발령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500짜리, 700짜리 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더 많은 컴퓨터가 있으면 깨지는 거니까 네. 이제 암호는 되게 보수적이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이 동형 암호가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안전하게 되겠죠. 저희가 네. 일단은 한 가지 뿌리입니다. 양자 안전 암호랑 동형 암호의 뿌리가 같아서 네. 양자 컴퓨터의 안전한 어떤 수학적 난제를 만들고 그거에서부터 큰형인데 작은 암호는 양자 안전 암호가 된 거고 동생인데
큰 암호는 이제 동형 암호가 되어서 아. 저희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타원곡선 암호도 인수분해 기반의 암호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다른 클래스지만 실제로는 네. 같은 정도여서 곱셈 기반. 그렇죠. 그 군에서의 곱셈에. 그래서 그것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깨집니다. 근데 양자 네. 컴퓨터가 언제 나올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예요. 네. 지금 천기누설하신 것 같아요. 네? 천기누설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